하나님 말씀은 열왕기 하 4장 38절로 44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 엘리사가 보여준 기적에 대한 내용들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제목은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북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 엘리사의 기적을 보면 주로 선지자 생도들과 관련된 일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엘리야 시대에는 우상 숭배를 극심하게 했던 아하방의 핍박으로 인하여 선지자들이 많이 죽임을 당하거나 숨었기에 주로 엘리야 혼자 사역을 하는데 집중이 되어 있던 반면에 엘리사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많은 비중이 선지자를 양성하는데 그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는 전쟁과 기근의 모습으로 많이 나타났기에 엘리사 시대의 사회적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을 때였습니다 특히 11기와 6장에는 아람왕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는 바람에 굶주림 때문에 자식을 잡아먹기까지 하는 아주 비참한 상황도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만큼 그 시대적 상황이 기근과 전쟁으로 엘리아나 엘리사 그의 선지 생도들만 힘든 것이 아니라 시대 자체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선지 생도들의 모습도 생활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 속에서 가난과 굶주림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저들도 예외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러한 어려움 속에 놓여 있는 선지 생도들을 엘리사의 기적으로 인하여 굶주림을 면하고 살수 있게 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기적을 베풀 수 있는 엘리사만 있으면 아무리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현재 엘리사를 통하여 기적이 일어나고 있지만 엘리사가 기적의 당사자는 아니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엘리사가 기적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엘리사를 통하여 그렇게 지키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을 열어 볼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록 엘리사를 통하여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지만 기적의 주체는 엘리사가 아니라 숨겨진 7천명의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라 하셨던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적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아무리 큰 기적이라 할지라도 그 때가 지나가면 또 필요한 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만약에 엘리사의 기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엘리사가 그 기적을 아무리 많이 보여준다고 해도 끝이 없을 것입니다. 기적을 통하여 오늘도 동일하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또다시 기억하여 주신 직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오늘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사의 생도가 기적을 통해서 굶주림을 면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시대가 끝난 거 아니잖아요. 내일 또 배고파요. 내일 또 다른 문제가 또 있어요. 또 가난해요. 얼마나 많은 기적을 계속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기적을 통해서 그들이 보호해주고 지켜지고 있었던 것만 은 아닙니다. 똑같은 시대에서 똑같은 고통이 있는 그 시대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준 기적은 저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얻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소중함을 다시금 얻게 하고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깨닫게 하시고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또다시 알게 하는 은혜 속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무엇을 고백하게 됩니까? 신약의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나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적 자체로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고, 기적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이 특별히 예외로 다 굶고 있는 시대에 저들은 굶지 않고 그렇게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 초점이 아닙니다. 기적을 통해선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엘리야의 기적은 아무리 큰 기적이라도 사람이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의 기적이 아니라 엘리사의 하나님의 극률하심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함께 그들이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칠천제자를 일으키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 기적 속에서 잠잠히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극률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저들이 제자화 되어 가고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언제나 함께하사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들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일어난 일들입니다. 첫 번째 일어난 기적은 사실 기적이라기보다도 엘리사에게 보여주셨던 또 하나님의 은혜요, 위로였습니다. 소태 죽음의 독이 있습니다. 11기야 4장 38절부터 41절에는 엘리사가 다시 길가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에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 포도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들 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소태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소태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며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흉년으로 인하여 먹을 것을 구하기 힘들었던 시대에 단체로 모여서 생활을 한다는 것은 더더욱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선지 생도들은 그렇게 힘들게 버티고 있었으며 길가에 있던 이러한 선지 생도들을 엘리사가 오늘 방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당장에 큰 솥을 걸고 선지 생도들과 함께 먹을 수 있도록 국을 끓이라 하였습니다. 사실 이 말은 생도들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당황스러운 말이었지만 선지 생도 중 하나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들에 나아가 채소를 캐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도는 채소에 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고, 캐온 채소는 남들이 독이 있어서 아무도 먹지 않는 풀이었기에 남아있던 것을 잘 모르고 그제 눈에 띄어서 캐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결국 선지 생도들은 그 채소로 만든 국이 먹을 수 없는 것인 줄 알게 되었고, 이 상황을 알게 된 엘리사는 경험이 많은 농부 출신이었기에 그 독초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고, 그 독초의 독을 해독할 방법을 알려주어 마침내 먹게 하였던 것입니다. 먹고 살기가 어려운 현실적 상황에서 엘리사가 무엇이든 다 해결해 줄수 있는 것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엘리사의 지난날의 경험을 가지고 맡겨진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엘리사의 입장에서 한번 바라보죠. 엘리사가 왔는데 갑자기 당황스러운 일들이 발생한 거예요. 여러분이 엘리사의 입장이었으면 걱정 마. 그렇게 할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엘리사가 시켜서 먹게 하여서 그렇게 한 일이었는데, 지금 모두 다 죽게 된 상황이 온 것입니다.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어요. 그 독초가 있는지 알았으면 생도가 그것을 끓였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끓였어요. 그런데 마침 엘리사는 이전에 자기가 선지자로 부름 받기 전에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농부였습니다. 농부 중에서도 아주 규모가 크고 능력이 있던 농부였습니다. 딱 그것을 보니까 본인은 그 풀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해결할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러한 일들을 엘리사가 겪었습니다. 그럼 엘리사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역시 엘리사, 대단하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겠지만, 엘리사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런 당황스러운 상황에 제가 지난날 농부였을 때 알고 있었던 그것, 그 지식으로 인해서 저들을 살게 했다라는 것,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것은 그냥 은혜예요. 감사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하셨던 은혜를 엘리사가 누렸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또 선지자 생도들이 그 상황들을 그렇게 은혜로 넘기게 됩니다. 다음에 그 생도들에게 있었던 두 번째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오병 이어의 기적과 같은 기적이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기적으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바알 신라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백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와의 호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와께서 호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어떤 사람이 멀리서부터 선지 생도들이 있는 곳을 찾아와 이렇게 드린 보리떡과 채소는 처음 소산으로 만든 음식이었습니다. 처음 만든 떡이란 의미는 첫 소산의 열매로 드린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첫 열매는 하나님께 바쳐야 했고 제사장이 있는 성전에 바쳐야 했지만 당시 북이스라엘은 우상에 빠져 있었고 성전 제사를 드릴 수 없었기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던 사람들 중에는 바알의 신당에 바치지 않고 이렇게 선지자들에게 가져다 준 사람들도 이렇게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에 따르면 현재 엘리사와 함께하고 있는 자들이 100명이나 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아무리 많이 가지고 온다고 해도 100명이라는 숫자는 어림도 없었던 양이었습니다. 그 손에 얼마나 많은 것을 들고 와서 드린다고 해서 100명을 먹을 수 있습니까? 한 끼를 먹는다고 할지라도 그거는 몇개안 되는 거예요. 마치 5병 이어 정도의 수준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가지고 왔던 보리떡과 채소는 누가 먹어야 될까요? 아무도 다 먹을 수 없으니 버려야 될까요? 누군가는 먹어야 된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극히 소수 외에는 먹을 수 없었던 양이었기에 누구든 먹어야 한다면 분명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우선 순위를 정하여 먹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배우고 있던 제자들보다 실제 모든 자격을 갖춘 지도자 엘리사와 그외 수제자 몇 명이나 먹으면 되는 것일까요? 그런데 엘리사는 이 음식을 제자들에게 모두 주어 먹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이 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명령한 것이었기에 엘리사의 사와는 어떻게 먹을 수 있느냐고 반문할 수밖에 없었지만 엘리사는 재차 명령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셨으니 그렇게 하라고 다시 또 말해 주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나의 생각이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렇게 순종하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이때 사와는 순종함으로 무리들에게 주어 먹게 하였는데 신기하게 신약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고 했던 것과 똑같이 그 사환이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할때 이것이 계속해서 주어도 부족함 없이 주게 되었고 결국은 다 먹고 실컷 먹고도 남음이 있을 정도로 모든 것을 풍성히 먹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선지 생도들에게 일어난 두 번째 사건은 하나님이 친히 베풀어주신 창조의 기적이셨습니다. 이것은 엘리사의 어떠한 능력과 경험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열매로 드린 양식을 선지자 생도 모두에게 주어 풍성하게 먹게 하심으로 비록 현재 상황은 힘들고 어렵지만 선지 생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여김을 받고 있음을 분명하게 알게 하여 주신 것이었습니다. 엘리사는 기적을 베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준 것이었습니다. 지금 다른 사람보다 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선지 생도들이 그렇게 버티고 있잖아요. 배우고 있으면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귀하다고 해서 자기의 첫 열매를 첫소산을 그렇게 가져온 한 사람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 모인 사람들이 귀하다고 해서 가져온 것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해서 과을 숭배하는 그 산당에다 받다 바치지 않고 가져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두 다에게 줄수 없어요. 하나님은 모두 다에게 주어서 그 음식이 모두 다 귀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음식임을 저들이 먹고 알게 한 것입니다. 위로하게 하여 주신 것이에요. 선지자 생도들은 그 음식을 먹고 배부른 것 이상으로 그들이 지금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큰 위로를 얻을 수 있었고, 저들이 힘들게 제자로서 배우고 있지만 이 사역을 하나님이 존귀 여기신다는 것을 온전히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두 가지 사건을 오늘 기적으로 또 엘리사의 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적은 바로 엘리사 당사자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위로였다면 두 번째 기적은 엘리사가 아니라 바로 함께했던 선지 생도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의 베푸심이요 말씀이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현재 북이스라엘은 그 종교적 배경과 시대적 상황이 남유다와는 크게 차이가 납니다. 북 이스라엘은 현실적으로 성전이 없고 우상숭배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와 교묘히 혼합되어 있었기에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올바로 그 권위를 인정받고 사역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지 생도들을 그렇게 귀히 여겨주시며 온전히 채워주시므로 그저 굶주림으로부터 채움을 받는 응답이 아닌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한 삶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 알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저들은 사역을 어디로 가서 해야 될 것입니까? 저들은 그렇게 해서 선지자 생도로서 그렇게 버티면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 아니에요. 결국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저들은 준비되면 떠나갈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은 지금 어떻습니까? 전쟁과 기근 속에서 고통받고 있어요. 그들의 삶 속으로 저들은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저들과 같이 함께 굶어야 되는 것이고, 함께 그 전쟁 어려움 속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선지 생도들은 여기서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아, 저들 속에 떨어져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했으니까 우리는 굶지 않았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직분을 가지고, 저들 속에서 여전히 저들과 함께 아파하고, 비록 저들과 함께 굶주리지만, 저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여 주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정말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지생도들은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사를 통해서 기적으로 위로를 받고 굶주림을 면했지만, 그러면 엘리사가 떠나고 내일은 어떨까요? 내일은 또 여전히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힘들게 또 버티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의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를 늘 말씀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 바로 큰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삶 속에서 주시는 잔잔한 위로와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의 기적으로 인생이 다 끝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에 맞는 그 위로와 은혜와 기적과 또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됨으로써 이 땅에서 비로 연약한 모습으로 혹시 이시대에 동일한 어려움과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여전히 주어지신 직분 감당케 하시고 또 이곳에서 온전히 빛으로 소금으로 또 이렇게 살수 있는 또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또 누리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엘리사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물을 끓지 않은 7천 명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처럼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바알에게 물을 끓지 않고 또 하나님만 섬기는 7천 명중에한 사람과 같은 사람으로 우리를 이 시대에 세워주셔서 오늘도 동일한 엘리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위로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 은혜의 비밀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능히 또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서 살게 하는 비밀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은 기적으로 살수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창조의 기적이 필요한 삶 속에 있지만 기적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가 살수 있는 비밀이 아니라 기적의 주체되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에게 일마다 때마다 가르쳐 주시고, 또 말씀하여 주시며, 또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를 여전히 오늘도 능히 살수 있게 해 주심을, 우리가 오늘도 발견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주어진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길 원하셨던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며, 이 시대 숨겨져 있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칠천 제자를 일으키며 또 우리 후대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